엣지 체인지는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지민 수상스키 클리닉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린 점 너그럽게 양해 바라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자주 뵐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그동안의 컨텐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엣지 체인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엣지 체인지는 풀과 턴의 중간 지점으로 이 구간에서 동작과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원활한 슬라름을 하기 어렵습니다. 엣지 체인지에 관하여 너무 많은 이론과 동작들로 시도하는 스퀘어가 있어 이번 시간 정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닥터지미가 알려드리려 합니다. 엣지 체인지는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체인지 위치입니다. 동작을 두 번째 떨어지는 웨이크에서 기울기를 점점 세워주며 스키의 엣지에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풀 과정이 너무 길어져도 짧아져도 안 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즉 V 슬라름을 타고 있더라도 자유 슬라름을 하더라도 퍼팅의 길이를 언제나 준수해준다고 생각하며 연습해주세요. 절대 풀이 길어지면 좋은 엣지 체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키의 방향을 토대로 골반과 상체의 방향이 가는 쪽으로 유지해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스키어들이 인위적인 동작, 즉 핸들 방향을 틀거나 골반을 과하게 돌리거나 때론 발목과 무릎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며 스키의 흐름을 방해하는 동작을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절대 엣지 체인지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자세를 만들며 하지 말아주세요. 웨이크 크로싱에서 탄탄하고 좋은 자세가 되었다면 그 기반이 엣지 체인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엣지 체인지 과정 시 핸들 텐션 라인 컨트롤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엣지 체인지 시 양손에 잡고 있는 핸들로부터 로프의 텐션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약간의 양손의 핸들을 홀딩의 느낌으로 스키의 방향대로, 즉 턴 시작 시 핸들이 내 가슴 앞쪽에서 프리턴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로프의 텐션이 느낄 정도로만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전 두 번째 내용에서처럼 의도적인 자세와 동작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원스키 슬라름에서 엣지 체인지 과정을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엣지 체인지 기초를 다져보시되 개인 체형과 라이딩 스타일, 커팅의 강도, 자세에 따라 본인이 추구하는 자세를 접목시켜 연습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시즌도 자신의 목표에 올라가시길 닥터지미가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닥터지미 수상스키 클리닉 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